조선 동화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총리는 지난번 기자 간담회에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역사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거 실례입니까? 평소 제가 느끼던 소회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날 술이 좀 많이 취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선과 동화는 시대에 뒤떨어졌다. 까불지 말라. 술 마시지 않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총리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발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1974년 유신 긴급조치 때 자유언론을 주장하던 수많은 기자들을 집단 해고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아직 복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반하는, 역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도 그것을 철회하고 다시 회복시키지 않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흠은 있기 마련입니다. 또 총리는 한나라당이 집권하면은 역사는 퇴보한다. 당신 총리 맞습니까? 정말로? 사과하시겠어요? 그 한나라당은 지하실에서 찻대기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수백억을 들여온 정권이 아닙니까? 그런 정당이 어떻게 그 좋은 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 어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찻대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래서 흠은 이만큼 있고 잘한 건 이렇게 많은데 그 작은 부분을 갖고 전체를 평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작은 부분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이 다수의 위력으로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방해하면서 대통령을 탄핵해서 헌법재판소에 회부 않았습니까? 그게 어떻게 총리, 있을 수 있는 총리, 일입니까? 그것 또한 한나라당의 잘못된 그늘진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오히려 헌법체제에 도전하는 노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이해찬 총리가 역사를 퇴보시키는 진짜 장본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그렇게 뭐 생각하실 건 자유입니다. 조선 동아일보와 한나라당에 대한 망언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제가 책임질 사안은 없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의원님의 주장에 의해서 제가 거취를 결정할 사람이 아닙니다. 막가자네. 두고 보십시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자 4명과 이해창 후보 아들의 병역 문제 등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총리의 발언이 보도가 되니까 민주당 천용택 의원이 돌로 치고 싶다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 뜻은 공작 정치를 잘 해나가고 있는 판에 총리가 찬물을 확 얹어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그 정치를 좀 곱고 선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다는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국민을 대표해서 묻고 있는 의원한테 그런 식의 뭐 충고를 하는 겁니까? 공작 정치를 한 번도 한 적이 아니, 없습니다. 아니, 천용택 의원이 별로 치고 싶다는 표현을 한 적이 있냐 없냐 하는 걸 묻고 있어요. 그건 천용택 의원한테 물어보십시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일입니다. 알지도 못합니까? 예, 예. 그럼 천용택 의원한테 물어보고 내가 답변 좀 드릴게요. 예. 뭔가 숨길 게 있는 우린 구석이 있다고 국민들은 다 바라봅니다. 법원이나 검찰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 요구에 끝까지 불응을 해가지고 마테르 처분까지 받았는데 검찰의 그런 공권력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참고인은 출석할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 구인 신청까지 했습니다. 검찰에서. 해도 구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마테르 처분을 했습니다. 그 법원에서 강제 구인을 못한 거 아닙니까? 봐준 거일 수도 있죠. 뭐를 봐줬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냈습니까? 과태료? 다 냈습니다. 얼마 냈어요? 50만 원 냈습니다. 잘했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마십시오. 하, 참. 잘했다 하는데 그게 왜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서로 성실하게 질문하고 답변해야지.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정부 질문을 하십시오. 대정부 질문을. 공작 정치가 있었나 없었나 하는데. 공작 정치가 없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님과 골프를 쳐보니까 대통령님 허리 괜찮았습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핫대기 주로 잘 하셨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데 그럼 뭐 그걸 질문하는 것이 당연하지. 답변하십시오.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